안녕하세요. 오리진 가이드의 GM 세니아예요. GM 세니아의 영상 가이드 5탄. 이번 가이드에서는 라그나로크 오리진의 예쁜 풍경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촬영 시스템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. 화면 오른쪽 셀카 모드 아이콘을 터치하면 셀카 모드로 바뀌어요. 일반 촬영 아이콘을 터치하여 일반 촬영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. 프리 모드 아이콘을 터치하면 프리 모드로 바뀌며 핸드폰을 움직여 원하는 각도, 위치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. 카메라에 담고 싶은 모습을 찾았다면 촬영 버튼으로 사진을 촬영하세요.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아래 오른쪽에 버튼이 두 개 보이는데요. 왼쪽 버튼을 눌러 기기에 저장하거나 오른쪽 버튼을 눌러 라그나로크 오리진 내 앨범에 저장할 수 있어요. 화면 오른쪽 메뉴 아이콘을 터치하여 나오는 메뉴에서 앨범을 터치하면 앨범 내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촬영 모드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모티콘 아이콘을 터치하면 사진을 촬영할 때 이모티콘과 다양한 표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원하는 이모티콘과 표정을 선택해 사진을 촬영해보세요. 모션 탭을 터치하면 할 수 있는 모션들을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 줄은 혼자서 취할 수 있는 포즈이며 두 번째 줄은 둘이서 함께 취할 수 있는 포즈예요. 함께 취하는 포즈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도를 달성해야 할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사진 촬영 기술로 예쁘고 멋진 인생샷을 남겨보세요. 다음 가이드에서는 전투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안녕!